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네, 지금 갑니다. 방학이 시작되면 학교마다 이제 곧 공사가 시작되죠. 짧은 방학 동안에 그동안 밀렸던 공사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방학만 하고 나면은 이곳저곳 학교 현장이 많아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 뭐 저뿐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게차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물론 뭐 커다란 현장에 들어가 있는 지게차는 별도로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와 같은 이제 떴다방 지게차를 말씀드리는 거죠. 이것도 이제 벽돌 내리러 왔는데 벌써 일부 공사가 시작되어 있는데요. 지금 뭐 경계석이 많이 내려져 있죠. 불삭기도 와 있고요. 그 이제 보도블록 다 걷어내고 새로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벌써 철거는 다 이루어져 있고 철거한 거 지금 쓰레기 내리고 있고 그거 끝나면 지금 벽돌이 올라갈 겁니다. 아마 동시에 진행이 되니까 많이 복잡하겠죠. 이게 같은 학교지만 저 도로공사 하시는 업체랑 또 저와처럼 내장하는 것도 업체가 틀려요. 그래서 이제 지게차도 서로 다른 곳에서 들어오게 돼 있어요. 물론 뭐 이 지금 보도블록 하시는 분들이 제 명함을 받아 가셨어요. 지금 기존에 한번 썼는데 너무 먼 데서 오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지게차를 주시겠다네요. 근데 이럴 경우 저는 조금 고민에 빠집니다. 기존에 이제 지게차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쪽 일을 갖다가 중간에 제가 들어가는 게 굉장히 찝찝해요. 그쪽과의 이제 거래가 결제 관계가 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그냥 갑자기 제가 오란다고 가서 하기도 또 그렇잖아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이 벽돌 업체하고 보도블록 업체하고는 완전히 다른 곳이니까 뭐 상관 현재까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일단 알아본 바로는 지금 이 경계석 내리는 한번 썼었는데 상당히 먼 곳에서 오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가까운 저한테 연락을 주시겠다는데 뭐 모르겠어요. 뭐 제가 뭐 시간이 되면 가서 할 수 있는 거고 시간이 안 되면 또 못 가는 거 그런 거죠.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일단 오늘 주어진 일 이 벽돌 내리고 운반하는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벽돌이 총 세 차에다가 레미탈 한 차, 현재 내리는 것까지 세 차인데 총 네 대가 오는데 그리고 하차는 금방 하는데 운반하는 게 시간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동영상도 이틀에 걸쳐서 올리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뭐 동영상 보면은 벽돌 내리는 영상도 꽤 몇 개 되죠. 그렇지만 같은 동영상이라도 또 다른 이제 벽돌마다 또 특이점이 있고 다 똑같은 벽돌 같지만 지금 현재 내리고 있는 건 팔레트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지금 발을 두 개를 꽂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팔레트가 있고 조금 있다 오는 거는 좀 팔레트가 좀 넓어요. 두 개씩 툭툭 떠도 이것처럼 발이 안 빠지진 않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한 번에 옮기게 되면은 잘못하면 좀 밑에 팔레트가 파손이 돼야 벽돌이 다 쏟아집니다. 내릴 때도 이거는 하나씩만 내리는 중이에요. 물론 하차할 때는 자동차 바닥이 미끄럽기 때문에 두 팔레트를 하차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내려놓을 때 누군가가 그 팔레트에다 뭘 보여주지 않는 한은 저건 발 빼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이제 지금 차가 두 대가 와 있는데 한 대는 뭐 빵꾸가 났다나요. 그래갖고 좀 늦게 온답니다. 일단 내려놓고 운반하는 동안이면 또 오겠죠. 레미탈 팔레트 아주 좋죠. 팔레트도 높아갖고 지게발이 잘 들어가고 잘 빠지고 무게도 딱 좋게 나옵니다. 이거 하나 2톤씩 4톤 아닙니까. 뭐 지게발을 바짝 깊이 넣어버리면 아주 좋은 무게예요. 더군다나 이제 또 운동장 바닥은 단단하고 또 공간이 넓어갖고 제 마음대로 일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하차는 진짜 꿀하차입니다.
주분 현장에서는 요 바람만 굽는데도 엄청 애먹죠. 왠지 이런 곳은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이 운동장 같은 데서 하차하라 그러면은 하루 종일 하차하라 그래도 힘이 안 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런 곳은 시간도 얼마 안 걸려요. 불과 이거 뭐 10m도 안 되는 곳에 떠서 바로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릴 일이 없죠. 이 화물차 사장님들 이게 꿀짐일 거예요. 실는 것도 금방 싣고 내리는 것도 금방 내리고. 더군다나 이렇게 넓은 현장이 어디 있습니까? 좁은 골목길 진짜 간신히 틀어서 돌아서 들어오면은 또 지게창 한 번에 뜨고 나서 돌릴 데가 없어갖고 차를 뺐다 박았다 그 난리를 치다가 이런 데 오면은 화물차도 마음껏 돌리잖아요. 역시 현장은 학교 현장이 최고입니다. 이런 현장은 또 관급 공사이기 때문에 그 돈을 띌 일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죠. 아 물론 이제 하청이 하청을 하다 보면은 돈을 뗄 수도 있어요. 그 예전에 이제 한 그런 곳이 있었어요. 2시간 해갖고 그때는 이제 5만원 할 때도 10만원이었는데 이 하청준 업체가 전화를 안 받고 그래갖고 제가 이제 원청에다 전화를 해갖고 그 채권 지불을 해갖고 약 30% 정도 받고 끝내고 말한 곳이 한 군데 있어요. 뭐 10만원 30%니까 3만원 3천원인가 받고 그냥 포기한 곳이 있었는데 뭐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요. 학교 공사도 그런 곳이 가끔 있는 거예요. 물론 금액이 얼마 안 됐으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갔지만 만약 금액이 컸으면 제가 아마도 그 우원발주처 있잖아요. 교육청이나 이런 곳까지 찾아갔을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되면 공사 끝나기 전에 뭐 민원 들어가면은 돈 뗄 일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낌새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저는 일단 그 어디서 발주를 했나 그것부터 먼저 찾아봅니다. 이런 곳은 이제 어디서 발주했는지 금방 찾을 수가 있어요. 주로 교육청 사이트 들어가게 되면은 그 지역 교육청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공사 발주하고 언제 어디서 공사한다는 거기 담당자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학교 공사 같은 경우는 일하기도 쉽지만 결제하고도 거의 밀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이 학교 공사는 가장 스트레스 안 받는 공사 중에 한 곳이죠. 학교 공사 최고입니다. 이 오늘 일도 지난번에 그 다른 고등학교 벽돌 내리고 그러던 곳에서 저를 소개시켜 주신 곳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그분이 왔는지 알았는데 업체가 다른 곳이더라고요. 하여튼 학교 공사 하시는 분들은 계속 학교 공사를 하니까 계속 이렇게 인연을 맺어가면 좋겠죠. 어떻게 보면 방학 특수라고 할 수 있겠죠. 방학에만 몰리는 이 학교 일. 오늘 이제 여기도 있지만 또 제가 또 다른 또 중학교에 또 보도블록도 공사를 또 맡아갖고 또 거기 또 이제 매일 아침마다 또 가야 되죠. 근데 일이 뭐 많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꾸준하게 방학 때만 되면은 각 학교마다 공사를 하게 된다는 거. 그런데 계속 연을 이어나가면은 방학 때만 되면 이제 특수 상황이 돼서 일이 좀 많이 밀리게 되는 거죠. 학교 공사가 대체적으로 좀 바쁜 편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마무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정표대로 진행이 되어 나가야 돼요. 하루라도 이 사람들도 밀리거나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일이요. 계획대로 일이 나가는. 요것도 이제 요거 내리고 나면은 또 토요일 날 또 타일을 내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영상도 제가 잘 찍게 되면 다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벽돌 하차까지입니다. 내일 그 벽돌 운반하는 편도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뭐 목소리도 썩 매력적이지도 못하고 지게차 일이라는 건 뭐 단순 작업이고 별로 볼 것도 없지만 꼭 좀 봐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